종양에만 걸리는 치명적인 암이 있다? 미국의 암센터를 가보면은 종양외과, 즉 종양수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에서는 고양이들 대부분은 때문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백신을 맞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 거의 200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무도 고양이는 안 된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이 수술을 한번 보고 나면은 다시는 고양이한테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대부분의 종양과 암은 사람,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많은 동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걸리는 암은 개와 고양이도 걸리고, 개와 고양이에 걸리는 암은 사람도 걸리고, 개가 걸리는 암은 고양이도 걸리고, vice versa.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개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드물고, 고양이만 유독 잘 걸리는 아주 치명적인 암이 있습니다. 바로 feline injection site sarcoma, 고양이 백신 부위 6종암이죠. FISS, feline injection site sarcoma는 고양이가 주사를 맞은 자리에 생기는 6종입니다. 6종은 간엽세포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이란 뜻으로 대부분 굉장히 침습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수술로도 제거하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6종 sarcoma 카테고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soft tissue sarcoma, hemangio sarcoma, fibro sarcoma, osteo sarcoma, histiocytic sarcoma. 하지만 그 수백 가지 6종 중에서도 feline injection site sarcoma, 고양이 주사 부위 6종은 가장 공격적이고 제일 제거하기 어려운 종양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생겼다 하면은 치료를 안 하면은 무조건 이 암으로 인해 죽습니다. 치료를 하려면은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종양 주변으로 5cm를 떼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리에 생겼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몸통에 생겼다고 하면은 거의 고양이 피부를 절반 이상 떼어내야 완치 목적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수술하는 병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제대로 수술을 해도 보통 생존 기간이 최대 1년 반 정도입니다. 심지어 발견 당시에 이미 다른 곳으로 퍼져 있다면은 그때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고 길어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걸린다고 하면은 모든 고양이는 시한부가 되는 셈이고, 보호자가 빨리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수명이 몇 개월 단위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feline injection site sarcoma는 말 그대로 주사 부위에 생기는 6종입니다.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어떤 고양이들에서는 주사를 맞은 자리에 만성적으로 국소적인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이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모든 암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 원래 이 FISS의 이름은 Vaccine Induced Sarcoma, 즉 백신으로 인한 6종이었습니다. 대략 20년 전에 미국 유펜 수의대학원에서 병리학자들이 백신을 맞은 고양이들에게서 이런 6종이 생기는 게 61%나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됐죠. 이에 1994년에는 미국 수의사협회들이 모여서 Vaccine Associated Feline Sarcoma Task Force, BAFSTF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고양이들에게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6종의 위험성을 수의사들과 집사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어디에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종양이 백신에 들어가는 부형제 때문에 생기는 걸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형제가 들어가는 백신, 고양이 백혈병 백신이나 광견병 백신에만 주의문이 붙었었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부형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백신도 6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백신이 이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백신뿐만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모든 종류의 다른 주사로도 이런 6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백신 관련 6종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feline injection site sarcoma, 고양이 주사 부위 6종이란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결국 백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주는 어떤 주사든지 이 6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국의 수의사협회가 모여서 태스크포스를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수의사들에게 알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신을 목덜미에 맞추지 마라였습니다. 이 고양이 6종 알리기 태스크포스는 광견병 주사는 오른쪽 뒷다리, 백혈병 주사는 왼쪽 뒷다리, 그리고 모든 다른 백신은 앞다리에 주사할 것이라고 가이드를 했고, 이는 더 나아가서 AAFP, 미국 고양이 수의사회의 백신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어 고양이가 백신을 맞을 때 어디에 맞아야 하는지, 어디에 맞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그림으로 표시한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 AAFP, 미국 고양이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either vaccinating in the interscapular space nor decreasing the vaccine volume is recommended. 견갑골 사이에 주사를 놓거나 백신의 양을 줄이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견갑골 사이면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목덜미입니다. 아니 목덜미에 주사를 맞지 말라니? 여기서 좀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목덜미는 우리가 고양이에게 처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위니까요. 사실 이건 제가 전에 개 고양이 종양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오히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 거의 200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무도 고양이는 목덜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집사분들이 충격받으시는 반응에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25년이 됐는데? 심지어 2020년 고양이 백신 가이드라인에 또 나왔는데? 이렇게 백신을 목덜미에 주지 않고 다리에 줘야 되는 이유는 혹시나 낮은 확률이라도 종양이 다리에 생길 경우에는 다리는 절제를 할 수가 있지만은 목덜미 사이에 생길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덜미 쪽은 피부도 제일 많고 고양이한테 주사를 줄 때 고양이가 제일 덜 불편해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아예 안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신의 경우에는 양이 많지도 않고 다른 주사에 비해서 리스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리에 줄 수도 있죠. 결국 백신을 목덜미에 맞추지 말라는 이유는 이 종양이 다른 종양에 비해서 훨씬 공격적이기 때문에 혹시 생겼다면 수술을 위해서 정말 크게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한국 수의사분들한테 강의했던 자료를 조금 빌려볼게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다른 6종들은 종양 주변으로 3cm 그리고 근막층 1개로 충분히 절제가 가능한 반면에 이 고양이 주사 부위 6종 같은 경우는 종양 주변으로 5cm 그리고 근막층을 2개 이상 절제를 해야 완전 절제가 가능합니다. 종양 주변 5c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고양이 좀 보시겠어요? 고양이들은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5cm에 2층 이상 절제하면 거의 그 자그마한 고양이 몸뚱아리에 거의 반토막쯤 되는 조직을 절제해야 됩니다. 요만한 종양을 떼는데 이만큼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30%에서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제대로 수술 안 할 경우에는 100% 한 달 안에 돌아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보다 덜 절제하면은 실제로 고양이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논문을 보시면은 고양이 6종을 절제할 때 주변 조직 3cm를 절제했을 때는 평균 수명이 499일이었지만은 주변 조직을 5cm로 절제했을 때는 평균 수명이 1500일까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양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많이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식과 스킬이 환자의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좋은 예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깨 사이에 백신을 놔서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절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작을 때는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보호자가 발견을 못했거나 아니면 방치돼서 점점 사이즈가 커졌을 경우죠. 그래서 만약 이 종양이 생길 경우 다리를 절단함으로써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리에 주사를 놓으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가 수술하는 수의사가 수술에 익숙하지가 않거나 집사가 저는 무조건 다리는 살릴래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후는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런 수술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다면은 다시는 고양이 목덜미에 백신을 놓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6종이 생길 확률이 만 마리 중에 한 마리 아주 드문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다른 종류의 주사들까지 다 포함하면서 최근 논문에서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꼴로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원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맞으라고 할 땐 당연히 리스크보다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에 맞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백신으로 혈전으로 죽을 확률보다 코로나로 죽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 6종이 정말 무섭지만은 이 6종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이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전염병에 걸려 아프거나 죽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백신은 당연히 맞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도 백신은 꼭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주사나 처치로도 생길 수가 있고 고양이를 처치하면 목덜미 부위를 아예 안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예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위에 여러 대의 주사를 맞을수록 6종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주사를 맞추는 건 최대한 피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최대한 몸 쪽에서 먼 꼬리나 다리 부위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대충 허벅지에 맞추면 이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수의사와 보호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바로 3-2-1 룰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백신을 맞고 나서 멍울이 생기는 건 흔하지만은 언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언제 조직 검사를 하고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3-2-2-1 룰의 3은 백신을 맞고 나서 3개월 이상 멍울이 지속되는 경우 2. 백신을 맞은 자리에 멍울이 2cm 이상이 되는 경우 1.
백신을 맞은 자리에 생긴 멍울이 한 달이 지나도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조직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직검사를 한답시고 어설프게 종양을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지 않고 종양을 떼어낼 경우에는 보통 고양이들이 두 달에서 세 달 안에 죽습니다. 치료법은 앞에 말했다시피 공격적인 수술입니다. 물론 공격적인 수술을 하기 전에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CT 등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지 무조건 봐야 하죠. 대략 25%의 주사 부위 6종 고양이들은 진단 시에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예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보통 추천하지 않죠. 이건 백신 6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종양이 왜 제대로 무슨 종양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양의 특성을 알고 CT로 제대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만이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추천될 수 있지만은 수술 외에 다른 치료법들은 대부분 한정적인 편입니다. 자, 다행히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긴 이후로 미국에서는 목덜미보다 다리에 종양이 생겨서 오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아직도 목덜미에 종양이 생겨서 내원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술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도 있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환자들도 있고 위치와 크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고양이 주사 부위 6종은 만 마리 중 한 마리꼴로 발생하는 보기 드문 6종이지만 최근 논문에서는 천 마리 중 한 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는 흔한 암이란 소리죠. 이 모든 주사를 다 다리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대비해서 수의사들은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최소한 백신은 몸통에서 먼 다리와 꼬리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3. 만약 고양이가 주사 부위 6종에 걸렸을 경우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공격적인 수술입니다. 다리에 생겼다면 다리를 절제해야 됩니다. 몸통에 생겼다면 최대한 깊고 넓게 잘라야 합니다. 완전히 제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10배 이상 올라가고요. 자, 백신을 맞고 생긴 멍울이 3달 이상 지속되거나 2cm 이상의 사이즈를 유지하거나 한 달이 지나도 사이즈가 점점 커질 경우에는 바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5.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덜미 쪽에 6종이 생겨 내원하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드물지만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수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야 합니다.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1000분의 1이든 1만분의 1이든 내 고양이가 걸리면 100%입니다. 모두 백신을 맞을 때 이 점을 유의하셔서 내 고양이를 만질만질 하다가 뭔가가 잡히면 바로 이 영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국 수의사였습니다.